회전문 라인 앞까지도 먹어놨고 폭포와 연결 라인 다 가져간 거라. 근데 여기가 먼저 잡힌다는데 의미가 없죠? 소양감도돼요 앤썸. 저 임백까지 한 명씩을 데려갑니다. 지난번 교전이 너무 안 됐잖아요. 거버너에게 말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이런 게 나온다면 원래 갖고 있던 에임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발 한 발에서 좀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디직. 지금 나름 잘 돌았어요. 인비가 보고 있긴 하지만 메이의 반응이라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번 접었고요. 자, 마주치긴 한데. 메이. 아니, 왼손이 진짜 좋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의 리듬을 너무 잘 뺐어요. 예. 자, 좋은 교전을 보여서. 자, 근데 시간을 자, 팀 스크릿의 첫 번째 피스톨 라운드를 먼저 가져옵니다. 오, 잠깐만. 메이가 허브를 안 썼어요? 이런 식으로 크레드를 아끼나요? 아니면은 딱 아웃로우 가격을 억지로 맞춘 건가 싶기도 하고. 졌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네. 오우, 세게 들어갑니다. 메이가 일단 막아냈습니다. 거의 이렇게 소니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네. 둘 잡고 붙는데 뭘 너무 편하네요. 네. 예, A 나가는 길, 그리피 연결 라인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홀딩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양각이잖아요. 자, 보입니다. 오, 하나 먼저 알아봐서 엔디지까지. 부서지는 건 좀 아닌데요. 자, 연막코스를 통해서 일단 시야를 좀 가려놨고요. 자, 이건 너무 잘 쐈네요, 근데 팀 스크릿이. 자, 각각 좀 멀리 벌어져 있는데 인도는 빛을 좀 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어? 그런데 인비한테 졌어요. 아니, 이게 아니, 뭐예요? 아니! 엔디지! 아, 근데 이걸 잘하네요. 저희가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에 영역이라는 건 상대가 지웠던 길을 다시 가야 알짜 영역이다. 네, 네. 최근에 진짜 이번 대회 들어와서 모든 팀의 운영이 그런 식으로 지금 진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DFM이 오히려 본인들이 그 만드는 꽤 넘어가고 있는 건데 무엇보다도 오늘 교전이 안 밀리니까. DFM은 지금 메이를 보유했다 플러스니까 상대방의 피지컬을 일단 상회한다를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데 그게 교전이 그냥 성립이 되잖아요, TS 입장에서. 뭐 이번 대회 들어서 달라지긴 했지만 워낙에 소바가 가능한 맵에서는 웬만하면 다 소바를 쓰면서 그리고 지금 남기고 뺐잖아요, 인비를. 여기에. 여기 심어놨어요. 야,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너무 잘 만들어요. 네. 와! 인비! 제명을! 네. 그리고 이미 얘네가 만약에 나온다면 인도하는 빛 던지고 나올 것까지 머릿속에다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요. NDG가 이번에 NDG가 영웅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폭포 라인 클리어 들어갑니다. 길을 잘 물고 있나 NDG요? 제레미 그리고 NDG! 자, 여기서 버텨야 돼요. 자, 묶음 NDG! 이러면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그렇죠. 아, 오늘 복음의 컨디션 NDG가 올라왔어요. 비상 가장 중요한. 네, 그때는 NDG가 1대1을 다 졌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전기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NDG가 지금 11킬이에요. 야, 가장 많은 킬을 올리고 있어요. 와, 이번에. 메이. 아, 이번에는 반격. 아, 이 선수 탐나요. 자, 저것도 그냥. 자, 봤는데 메두사. 아, 메두사. 아, 그렇죠. 예, 본인 위치 걸렸으니까 벌려주면서. 이러면은 피해망상 빠진 게 그나마 이던수로 상쇄가 되는 거죠. 네. 엔디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자, 스파이크. 엔디지 오늘 여기. 이거 뭐 스피를 가져오는데요? 네, 외로운 구덩이가 돼버렸죠. 네. 개미장식을 한 번 더 쓸 수는 있어요. 자, 피해망상 지원. 돌아주죠? 그리고 계단 쪽 제네미. 죽어도 돼요. 네. 네, 제네미는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예. 네. 잘 죽었고. 근데 어쨌든 앤썸이 살아만 준다면은 이거 다 이득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시스. 자, 연막 안쪽에서. 아, 오히려 역으로 같은 자리 가서. 네. 자, 들어가 버립니다. 세스도 이제 총알이 없어요. 네. 사용합니다, DFM. 근데 이게 시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DFM은 무조건 사이트에서 반에치 한 명 붙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주려고 복붐이 내가 빠질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구속이 되더라도 개미빨이랑 우리는 그 나노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에 남겠다. 자, NDG가 메두사. 메이가 이거 실수했죠. 확인하다가 총을 들지 않았어요. 1대1입니다. NDG와 실수. 아, 실수가. 이건 해체되죠. 자, 메이가 빠르게 반해체에 성공한 덕분에 결국 시크릿이 좀 세게 나와 있어요. 그냥 A는 회전문 돌리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A를 얘네가 없다.
어 나가요? 나 정말 3명이었습니다. A에 거의 클리어 했다라는 사인이 나왔으면 C는 좀 조심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시벨 씨가 빠르게 진입하거든요. 자 피해 망상 잘 들어갔어요. 오 아빠 이제 자 페인트 탄으로 일단 실수. 자 3대 3. 제시벨 씨 이거만 이기면 아 이거 메이저 이겨줍니다. 자 메인은 자 메인 대 제레미 싸움이에요 이거. 에이스 간의 대결. 우와 제레미. 제레미가 결국 메이를 막습니다. 승리 기여율을 봤을 때도 아 좀 많이 처참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드디어 올라옵니다. 근데 메두사가 일단 첫킬 내줬어요. 메두사가 저런 걸 잘해요. 진짜 혼자 돌아다니면서 상대방 백업 라인 붙여주는 거. 근데 보컴이 또 시스를 잡았고 연결부에서 스펙터로 이게 롱렌지를 잡았어요. 네. 자 네스 부랴부랴 하는 느낌이 있죠. 메이가 오늘 좀 인간미가 좀 있는데요. 자 안쪽에 들어있는 두명 메이가 잡습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네. 엔비즈가 오늘 감이 좋아서 아 하지만 메이가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 근데 되게 잘 돌렸네요 이번 거는. 얘 브레인이 진짜 오더가 좋았어요 이거는. 네, 오 메두사. 메두사가 오늘 뭐 저기 B 단속범인데요. 네, 제시베 씨를 잡아주면서 일단 한 명 더. 포코에서 엔디지 또 질러요 엔디지. 아 네스가 일단 잡아냈어요 엔디지를. 30 seconds left. 인비 바로. 어우, 어 잠깐만요. 자 시스. 어 제레미가 데미 장식이 있거든요. 네. 제레미 날라옵니다. 위험해요.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모리 사냥이거든요. 잘 덮였어요. 움직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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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클러치. 와 정말 메이 메이. 좀 역심리가 될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 같고. 네. 아, 피해 망상. 와. 자 들어왔습니다. 어 제레미. 와 또 교환. 자, 교환이 된 건 좋거든요. 보금 여기는 거 모릅니다. 네. 매번 그랬죠 지금 경기 흐름들이. 메두사가 근데 이번에는 좀처럼 몸을 내놓고 있지 않고 취약. 어 취약이 잘 싸워요. 자 F1 메두사. 자 결국 두 명씩 남았습니다. 어 고장 고장 예 이제 아. 어 마주쳐요. 바로 앞쪽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오 잘 가. 세츠. 이야. 제시 메시. 이게 경험치. 이야 같이 돌았어요. 야 드라마틱했습니다 진짜. 자 이러면 팀 시크릿은 아마 DFM이 필승을 할 거다. 이렇게 데미 장식 무조건 쓸 거다. 오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 전 라운드 A를 들어가는 것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이 DFM이 계속해서 아, 메이 영역 보세요. 에스가 일단 한 명씩 그래도 여기를 부숴준다면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그 피해 망상 지원이 너무 좋았고 야 제시 메시 이번 경기를 마무리 짓는 건 제시 메시입니다. 팀 시크릿이 로터스를 가져갑니다. 어느 정도 되게 마음이 편해진 상황이죠 이거. 네, 자 빠르게 빨라요. 복도 클리어했던 제레미까지 바깥으로 좀 나와줬고요. 어, 아우, 근데 메이가 엔디지. 도전이 좋으니까 진짜. 야, 메두사. 요루하나 신경 쓰다가 메두사에게 또 옆을 내줬고. 하이퍼가 있는 지점을 우리가 좀 매끄럽게 밀겠다라는 그 심리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저게 만조의 폭포 때문에 진짜 들어간 힘이 좀 셉니다. 네, 와 시스도 지금 살아나요. 자, 인비 하지만 랜섬에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피스톤 상대가 지워놓은 영역을 다시 쓰는 걸 너무 잘하니까 자, 빠르게 찔러줬던 제레미 교환 터널 굳이 갈 필요 없죠. 왜냐면 망대에서 앤썸이 다 받아먹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오, 앤썸 복금 3대 3. 네. 그 앤썸이 복도를 늦게 파고 A로 돌리려는 설계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게요. 네. 이러면 졌죠. 시간이 안 돼요. 급하게 네. 들어가는 바람에 아 근데 오더는 제가 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자, 또 메두사. 오! 좋아. 야, 이러면은 아마 다음 턴 메두사 나옵니다. 네. 이거 드론 깨려고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메인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이퍼의 하이퍼의 힘이 이거죠. 오, 인비. 자, 파편단까지 던져주면서. 자, 근데 메두사 성과에 따라서 DFM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 근데 DFM이 확실히 그 안정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다 빼놓고 이걸 들어가네요. 와, 엄청 안전하게 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지금 플레이. 차박표류로 일단 위치까지. 제레미를 못 봤어요.
아, 아직 숨어 있거든요 지금. 네. 이거? 근데 메두사가 미드 클리어하고 이제 오기 때문에 아~ 이게 만약에 스파이크 드랍이 되더라도 메두사라는 또 변수가 열리긴 했습니다. 네, 자 만조까지 일단 깔아놨습니다. 아, 메두사 쇼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아마도 메두사 갑자기 뒤에서 등장하는 거 깜짝 놀랐. 오, 오 마이 갓! 우리가 놀랐는데요. 이건 좀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네. 바네체가 또 이미 되어 있어서. 야, 어? 이거 엔디지까지 네스를 잡아버려서 스스로 남았습니다. 설마요? 설마요? 못 막아. 시간이. 아. 해체. 와. 해체 해체 됐습니다. 와 이거. 야 이거 DFN 감독님 이거 약간. 그리고 이거 못 갈 때 플랜 B가 없습니다 지금 DFN. 시간이 없거든요. 없어요. 이거밖에. 자 사냥꾼의 부도. 강제로 여는 거. 자 그리고 철문 쪽은. 예 시간이 쫓겨서 어렵죠. 아 메두사 제시베 씨한테 설마 잡아먹히나요? 자 인비까지 정리를 해주네요. 큰일 났습니다. 야 미드 쪽에 있던 네. 시스도 제레미에게 끊기면서 TS가 돌아온 듯한 정말 그런 느낌. 네.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본인들이 이제 심플하게 1, 2라운드에 떴었던 아 지금 제레미한테 아, 제레미가 바로 정리. 아 또 들어올 만한 타이밍에 리콘 던져주면서 그냥 올 생각은 네. 마라. 그리고 데미? 각이 너무 좋아요 지금. 3대 3이지만 수비의 위치가 아, 좋은 자리. 어, 제레미. 오, 네스. 잠깐만요. 기회를 잡았는데요. 1대1. 아유, 각이 나와요, 이러면. 아니. 너무 신을 냈나요, 지금? 네, 지금 방향은 잡았어요. 핑크입니다. 근데 총이 저지예요. 오, 거리 거예요. 거리. 엔디지. 야, 쉐리프가 있었네요, 다행히도. 와. 기 상황 너무 좋습니다. 아, 야 저걸 도포? 이겼어요? 이게 도포믹도 요즘에 하고 네. 있는 조합이 진짜 공간을 혼잡하는 거랑 너무 반으로 갈려 있어요 지금. 네 개인기예요 아. 그냥 개인기. 네. 자 근데 또 도포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 패딩 발전대 나온다. 네 저쪽 반대편은 들고 들어왔고. 근데 제레미가 또 이게 봐야 됩니다. 오 칼포. 아 이러면 결국 또 메이의 원맨 쇼 덕에 여기가 네. 열리네요. 구동이 안 오 딱 찍혔어요 신경절도. 자 앤썸의 위치. 어 인비가 잡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스치면 삼아. 오 1대1. 자 일단. 설치하는 쪽을 일단 뱀이빨만 깔아놓고 자 과연 엔디지 아세스 오 없는 체력으로 약간 A 일변도로 흘러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자 드로닝을 통해서 위치 파악했고요. 자 사냥꾼의 분노 바로 사용했습니다. 오 복금과 야 골 받자마자 제시베 씨가 메인 쪽으로 지워놓으면서 네. 물론 이제 상황 오도가 있기 때문에 정하고 가더라도 바뀔 수는 있지만 아마 이 다음 라운드 정도 되면은 팀 시크릿도 오히려 B의 비중을 높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화력은 나오는데 이 다음 판이 제가 보기에는 전반전 둘지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아 제시베 씨 센스가 화살로 먼저 열고 저 애초에 A를 온다면 리테이크 가고 복도 클리어 먼저 했었고요. 네. 네. 자 메이가 또 한번 처음 표류를 이용해서 엔디. 와 정면에서? 오! 오! 어? 어지러지한데요. 엔디지. 이 메이 선수의 또 한 번의 실수.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약간 자멸이에요 자멸. 어. 네. 이거 진짜 실수입니다. 야. 자금도 머릿속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라운드 어? 그래도. 네 오픈으로 나가다가 퇴근. 메인 견제 생각해야 됩니다. 야 근데 저 메두사를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함정까지 되게 깔려 있어가지고 사이트 안에 있던 시스 네. 오! 앤썸과 메두사 메두사의 콜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네 그리고 공간을 파놓고 본인이 콜을 한 거라 이거 메두사가 만든 라운드죠. 그런데 계속 DFM이 좀 A를 두드리는 바람에 어 일단 설치가 됐는데 사냥꾼의 분노까지 위치 무력화 명령 무었습니다. 어 근데 센스 있었어요. 갈 것 같으니까 무력화 명령 누르고 부활해줘. 네 센스죠 이거는. 자 이러면 다섯 명 다 살아있어요. 아 근데 메두사 생각해야 됩니다 메두사. 자 제로 포인트 다시 한번 찍어주면서. 야 근데 앤썸도 그렇고 진짜 메두사는 복도를 엇박자로 DFM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네, 네. 기가 막히게 팝니다. 네.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인데요. 야 너무 좋은데요. 예. 자 일단 선방 때문에 살짝 피해줍니다만 반 1점 됐어요. 아 메이가 예. 완전 난전. 와 이 와중에
경찰용 화살도 이게 빠진 턴이라 다 던집니다. 다 던져요. 자, 메두사가 복근부터 잡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와! 메시! 자, 일단 심판 때문에 좀 까다로운 상황이라서 우와! 와, 제시 메시 대박이에요, 진짜! 그 와중에 잡아요! 아, 이러면은 이미 DFM이 많이 흘려져. 와! 와! 야! 와! 이건, 야. 이번 판은 정말 제시 메시! 이미 화살까지 지원을 받았고 오? 앤썸이 제렘에 그냥 끊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러면 메이를 놓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밸류가 네. 올라오죠? 네, 놓쳐요. 그러니까 이게 앤썸이 만약에 잡지 않았다면 좀 의심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대놓고 소바가 저기를 봤을 때는 한 명쯤 넣어놓을 수 있다는 의심을 확인해야 돼요. 네, 오, 야, 제시베 씨가 아까 복도를 빠졌는데 자, 미드를 완전히 근데 에이달이에요. 인생은 인생의 타이밍. 오, 에이 노아리.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해도 같이 돌아도. 야, 이러면 이게... 원래는 제시베 씨가 적을 먹고 A로 돌리는 건데 네가 돌려라. 아, 아, 본인이 오히려 갑니다. 30 seconds left. 머리가 아파요. 설치해야 되는데 안 싸워주네. 성공합니다. 싸우자. 네. 아, 정말 네스가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미드는 이런... 먹혔지만 소나의 네. 키가 되는데 중요한 건 A인지 B인지는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일단 뭐 제로 포인트는 들어왔습니다. 또 앤썸의 화살이 시간 벌어줬습니다. 네. 메두사한테. 자, 아, 너무 힘들어요. 오! 네. 아하! 야, 둘을 잡을 뻔했지만 저것도 다 잘한 겁니다, 이거는. 네. 다시 한번 이제 포와 함께 자, 영영 먹어봅니다. 오! 오! 데스! 제레미 수식까지! 와! 데스! 야, 이런 DFM. 힘이 있는 팀이거든요. 이런 힘이. 자, 역시나 제레미가 보고 있는데 뭐 메두사도 안전하게 보기 때문에 앤썸이 일단 또 네. 제시베시 잡았어요. 아니 앤썸이 수비에서 퍼블을 너무 잘 내주는데요. 잘 팝니다. 야, 이게 파요. 오! 자, 네스가 일단 복도 쪽으로 아, 제레미가 풀어줍니다. 와. 내가 쓰면 좋고 맞으면 기분 나쁘고. 맞아요. 예. 자, 야, 결국 또 한 번 동점. 이 총까지 떨굴려고 저러고. 제레미! 오퍼를 떨어뜨렸어요. 야. 자, 그리고 무력화까지. 메두사가 많이 괴롭습니다. 네. 성장 때문에 한 번. 야, 이거 반응 너무 좋았습니다만 제레미가 메두사가 이 자리만 수성하면은 사실 할 만하죠. 수성이 좀 어렵겠는데요. 너무 아깝네요. 이게 왜냐면 사이퍼를 무용지물 만들고 그냥 뛰는 거를 메두사가 자리를 나름 잘 잡았고 잡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자, 오, 차은표류 1대 2 싸움 내가 해보겠다. 이게 또 에이스가 한번 풀어주나요? 아, 이거 만들면 레전드 찍는데요. 진짜 레전드인데요, 이거. 바로 앞에 있는 거 봤어. 예, 하나 알았고. 아, 내가 알았어! 그런데 너무 부담감이 컸나요? 야, 일단 다시 한번 DFM이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어? 세상에. 디지. 자, 오자, 어? 털어! 뭐. 잡았다, 이놈! 아니, 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서로 왜 그러는 아까 거예요? 아까 메두사가 했던 잠깐만요, 이거 지금! 자꾸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레전드 실수가! 야, 이거 정말 그냥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건 맞는데 실수 안 하는 팀이 이겨요. 이 두 팀은 오늘 확실합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이번 대회 그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진짜 재밌긴 한데요. 아, 이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와! 아니, 아니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려운 건 잡고 나는 쉬운 건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자, 근데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럴 때 제시베시가 잘 안 지긴 해요. 봤어요? 이거 메두사 안 되네요. 제시베시 무리해서 영역 전개하다가 5대4가 될 바에는 안정적인 리테이크를 고심을 하죠. 네. 아, 근데 계속 공격 화살에 트랩이 다 나가요. 와, 트랩이! 야,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메이가, 메이가 메두사와 메두사가 어려울 때는 진짜 자, 이것도 메두사 거? 오, 메두사 남아있는 게 또 우와, 시선이 많이 돌아왔네요. 이러면 또 모릅니다. 그러게요, 또 한 점 차. 아, 제로 포인트 찍혔어요, 하버가. 아, 오지 마라, 제발. 자, 근데 자. 터널 들어옵니다. 네. 와, 화살! 아, 네스 엔디지 잡았고요. 앤썸 화살이 네. 좋아요, 포켓 플레이? 네. 잘 숨어있어, 잘 숨어있는데. 여기에서, 와, 빨랐습니다. 하지만 제시메시 교환. 네, 제레미가 살아있어서 봐야 돼요. 아, 시선. 네, 복음도 복음이고
제레미의 이 자리가 들어오면서 제레미 잡았어요. 자, 결국 구덩이는 펼쳐졌습니다. 요로 있어서 할만합니다. 오 메이. 자 그냥 가면 마스크 쓰고. 네 할만해요. 자 복쿱을 찾았어요. 찾아라. 복쿱을 찾아라. 나보고 쏴. 나보고 여기야. 쏴. 그냥 날 쏘면 돼. 근데 되게 잘 숨어 있어요. 어? 아니 되게 잘 숨어 있는데. 와 시스가. 이 라인의 사운드 들어서 어디로 나올지 보는 거예요. 와 엔딩지 집중력 괜찮아 보이는데요. 양쪽에서 잡았어요. 한 명 잡은 게 어디예요 지금? 맞습니다. 한 명 교환. 자 관문 보내놓고 앤썸 버텨줘야 됩니다. 과연 매치할 수 있을지. 제시 자 장막을 갈라서 이제 구덩이까지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 메이. 자 인미가 바로 앞에. 아 시간이 안 돼요. 대체가 어렵습니다. 야, 와. 네 이거 센스 좋았네요. 처음 이런 게 좀 순간적으로 악재가 좀 많이 겹쳤어요. 예쁜이. 자 사냥꾼의 분동. 어 어지러지네요. 어 데려가준다면. 데려가준다면. 아 이거 가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가만 들어놓고 지금. 아 완전 DFM. 이러면 매치를 먼저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DFM. 아 메이가 또 오퍼 혼자 들고 있어요. 너무 긴 시간 남았는데. 아 비사이트 두 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중격 거달 돌발. 하나 당겨졌어. 또 메두사는 힘으로 버텨냅니다. 힘이 없나요? 리비의 무력화 명령 덕에. 자 메이는 장막 뒤편입니다. 끝나겠는데요 이거. 바로 왼쪽. 메이가 혼자 어디까지 하나요? 메이 하나밖에 안 되면 어려워요. 메이를 잡는 NDG. 포지션이 너무 불리합니다. 맞습니다. 아 킬 하나만 하고 뭐 심판이 뜬다면 모르겠는데 네. 과연 가능할지. 자 취약. 그래서 라이다 정리가 되네요. 살아나네요. 자 NDG. 아. 그동안의 부진의 시선에는 승리입니다. 팀 시크릿이 브리즈마저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어갑니다.